오늘 읽었던 이사야 36장 37장에 보면은 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북쪽 나라에서 전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 이 제국이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질풍노도와 같이 내려와서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를 다 순식간에 삼켜버리고 항복하지 않는 나라들은 아기를 그냥 들어서 바위에 떼기치고 부인들을 임신한 사람들의 배를 갈라서 죽이는 이런 악질적인 이런 나라가 이제 유다 나라를 뺑뺑뺑뺑 포위하고 난 다음에 항복을 하라. 항복하지 아니하면은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그 악질이 소문이 나 있고 저 왕이 군대 장관을 보내서 1분만 유다 나라를 포위했는데도 18만 5천 명의 정예 군대가 유다 나라를 애워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전등화 같은 이런 나라의 앞날 앞에서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극복을 하고 오늘 기록된 것처럼 민족의 큰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왔지만은 믿음으로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 어려움의 시대를 영웅의 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기로 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히스기야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위기와 고난과 고통이 올 때에 어떻게 이 고난의 시대를 넘어서서 영웅의 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기로 삼을 수가 있느냐, 그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듣고 내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도 온갖 질풍노도 같은 문제들이 다가오지만은 이 문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웅의 시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시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완전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히스기야가 승리를 하고 참으로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 말을 믿고 따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수르는 유다 백성들을 포위하고 난 다음에 언덕에 올라가서 큰 나팔을 가지고 불었습니다. 너희들이 항복하면 살 것이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을 거다. 히스기야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어봐야 소망 소용이 없다.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이 숨기는 신이 있었지만은 전부 다 초토화 시키고 다 왔다 하면서 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유다 나라 대표단들이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사야 36장 11절을 보니까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가 요아가 랍사게에게, 랍사게는 아수르 왕의 장군인데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류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아수르 나라 말을 해도 우리 여기에 대표단들은 다 알아들으니까 아수르 나라 말을 하지 말고 유다 말, 아수르 나라 말로 하고 유다 말로 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니까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벌벌벌 떨니까, 벌벌벌 떨다 보니까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사야의 말이나 히스기야 왕의 말을 버리고 아수르 왕의 그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사기가 져야 될 것을 우리에서 유다 말 하지 말고 당신들의 나라를 말하면은 우리 대표들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수르 나라 사람들은 36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유다 말로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또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18절에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치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그래서 아수르 왕이 하는 이야기들은 뭐냐? 아수르 왕의 이야기는 유다 나라 말을 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듣도록 말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36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 사람들은 유다 나라 말로서 히스기야를 절대로 믿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뻥이다, 믿지 말아라. 자꾸 그 말을 반복해서 하고 히스기야는 그 말에 대해서 침묵하지 하고 말하지 말아라, 대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갑니다. 이런 아수르 나라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벌벌벌 떨리고 겁나는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37장 1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는 너무너무나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베옷을 입고 초장날 때 입는 그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슬픕니다. 우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갔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 히스기야는 왜 성전으로 달려갔을까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기 위해서. 첫째, 성전에는 맛있는 과일이 있었다. 두 번째, 성전은 시원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려고. 정답 3번. 아, 이런 놀라워. 어떻게 그걸 알아? 이거 참 어려운 건데.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왕인데도 걸어간 것도 아니고 달려갔습니다. 왜 달려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달려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토론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날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임산부가 해산할 힘이 없음과 같도다. 그 당시에 임산부가 아기를 낳으려 하다가 힘이 없으면 임산부도 죽고 아기도 죽는 겁니다. 나라가 아수르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아수르 왕의 이야기를 듣고 벌벌벌벌 떨고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누구 하나 지원해 주는 사람은 없고 성전에 달려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이사야 선지자는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 왕한테 가서 히스기야한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히스기야는 벌벌벌 떨고 겁냈지만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대제국의 아수르 나라 왕이고 그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오고 그 중에서 일부 18만 5천 명을 유다 나라에게 파견을 했지만은 그들은 소문을 듣고 돌아가서 그 왕은 칼에 맞아 죽을 거다. 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올 때 히스기야는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면 밖에는 18만 5천이 뺑뺑 둘러서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백성보다도 더 많은 군대가 애워싸고 있습니다. 이길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 대군을 이끌고 왔던 아수르 나라 왕은 소문을 듣고 돌아갈 것이고 그 백성들은 그 군대는 다 죽을 거다.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의 이야기를 듣고 항복할 거냐? 이 두 가지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느냐?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승패가 나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이나 목사님의 설교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아, 목사님 내 현실을 몰라서 그렇지, 오늘 또 자판기를 끌고 오늘 또
자동차에 뭐 하나 팔려고 팥빙수 끌고 다니는데 여기서 고발하고 저기서 고발하고 다리 밑에서 숨어서 파는데도 누가 와서 고발하고 현실은 너무너무나 살기 어렵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것이냐 이 현실을 보고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눈으로 보기는 불가능한 것 같아도 이 사람은 영적인 승리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을 보고 따르고 눈을 보고 따르고 현실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합리적이고 이론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인 전쟁에서는 100%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 이상은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인도해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아수르 나라 왕을 따르고 아수르 나라 왕 뒤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사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들어봐야 다 망한다 하는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간 사람들은 결국은 전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사람을 보내서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그들의 믿음을 빼앗아버리려고 아수르 나라 사람인데도 유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언덕 위에서 너희들은 망한다 이사야 말 들어도 망한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망한다 항구하라 좋은 말할 때 말해라 골로 가기 전에 말해라 외쳤고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성 안에 있는 히스기야나 이사야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지면 어떤 말을 들을까? 아수르 나라 말을 들으면 겁나고 떨리는데 하나님 말 들으면 용기는 되지만 정말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기로에서 언제나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데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버리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말이 들려옵니다. 믿음으로 살면 안 된다. 일주일 내내 살아도 모자라는데 주일날 교회 가도 되겠냐? 저축하고 적금해도 살까 말까 하는데 11조를 들었는데 살겠느냐?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도 맞아. 아이 큰일 나지. 아니 이러다가 좋을 땅 망하면은 목사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누가 책임져? 겁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탄을 대표하는 아수르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들어올 때에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세상의 경험 이런 것들을 들어서 믿음을 빼앗기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굳게 믿고 아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 감사도 따오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빼앗기면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우리는 판멸하고 망하지만은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도 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귀에다가 이야기할 때에 사탄은 물러가라 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 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데 이 믿음이 키워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질라고 하면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듣지 못하게 하려고 듣지 못하게 하려고. 아니 주일날 저녁에는 교회 가지 말라고 누가 안 하던가요? 안 했습니다. 아, 안 해요. 이런 너무 강력하게 나가니까 사탄이 깜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들 보면은 저녁에 왜 가? 수요일날 왜 가? 아니 새벽에는 또 왜 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집사님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자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강하잖아요.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집니다. 아, 느껴지죠. 벌써 믿음의 기가 막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예배라는 예배는 안 빠졌거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딱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배를 안 빠졌어요. 그런데 예배를 딱 한 번 빠졌습니다. 한 번.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막 교회가 부흥돼 가니까 지금은 생칠리교회 김송아 장로님이 그때는 집사님인데 손선생 내가 용돈이 좀 있는데 우리 애들 저 동네 건강원에 가가지고 건강원에 구경 한번 시켜주면 안 될까? 좋지요. 그래서 2월달 겨울방학에 애들을 한차 태워가지고 관광버스에 태워가지고 동네 건강원으로 가는데 시골에서 버스를 한 번도 안 탔더니 애들이 버스를 타고 저 김해 3계곡에 넘어오니까 한 녀석이 오바이트를 또 오바이트 한 번 하고 나니까 또 하고 해가 나중에는 신문지를 가지고 관광부서 중앙에다가 다 깔았는데도 막 저벅저벅 할 마음 얼마나 멀미를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동네 건강원에 와서 구경은 못하고 차 청소한다고 다 달라붙어가지고 청소하고 난 다음에 겨우 해서 코끼리 보여주고 사자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애들을 데리고 비행기 돌아가는 비행기를 태워서 비행기. 그런데 애들이 그 비행기를 타가 아까 전에 했던 그 멀미가 도지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면서 그 비행기 위에서 괴 이래가지고 밑에 운전하던 아저씨가 먹고 이거 다 내려가지고 그 겨울에 비행기 그 샜던 그러던 비행기를 전부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 멀미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약국에 몇 군데 돌아가지고 멀미약을 다 샀었다. 가지고 전부 다 두 개씩 세 개씩 다 먹으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억지로 다 먹였어요. 먹이고 난 다음에 김매가 오니까 애들 다 자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집에 갈 때도 한 30분 40분만 잤다고 하면 되겠고. 그래 나도 뒤에 보니까 멀미를 다 먹고 난 다음에 멀미약이 한 열 몇 개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하나 따가지고 딱 먹어보니까 바카도처럼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미 다 잠그고 이게 멀미약 설 때도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멀미약을 열 몇 병을 다 마셨거든요. 다 마셨어요. 다 먹고 난 다음에 잠을 깨보니까 화요일 날 동네 건강원에 갔는데 목요일 날 잠. 그래서 수요 예배를 빠졌지.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다니까. 예배를 안 빠지고 말씀을 듣고 신약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읽고 막 하니까 불같은 믿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데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용기를 얻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백신들은 배고파 죽는 사람 없는 줄로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말라 죽는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믿음을 빼앗겨버리고 나니까 믿음이 바닥이 나고 나니까 내 믿음의 기근이 오고 나니까 그들은 망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 인생의 등불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등불이 있으면 내 앞날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저 바다에서 나침반이었던 옛날 시대도 북극성을 바라면서 내 길의 빛이니이다. 먼 인생길에도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뒤에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곳 99.99% 24K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우리 김수근 집사님. 응? 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요? 아니면은 금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오, 돈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다고. 네.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은 어린아이도 약한 자도 IQ가 안 좋은 사람도 좋은 대학을 못 나와도 하나님 말씀한 내 인생 가운데 딱 서서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더 귀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겁나고 떨리는 이런 환경이었지만은 그는 아수르 나라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고 믿음을 뺏기지 않았더니 이사야가 말한 대로 이사야 37장 6절 7절 말한 그대로 나중에 뒤에 일어나서 이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왔던 아수르 나라 군대는 하루아침에 다 망하고 소문을 듣고 자기들끼리 지지뽑고 싸워서 다 끝내버리고 그리고 왕은 겨우 살아서 돌아갔지만은 고국에서 아들한테 암살을 당해서 죽고 유다 왕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이런 시대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8일 대집회입니다. 아이고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뭐 우리 하나 빠지도 모르겠지 이런 간첩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는데요. 이건 완전히 배신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뭐 학원 가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는 공부도 안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간다 그러면 학원 가야 돼. 공부해야 되는데 말이야. 시험 기간에는 오락실에 놀고 있으면서 공부해야 된대 말이야. 하는 이런 사람들 못 봤습니까? 딸내미는 이번에 수련회 갑니까? 네? 국제수쿨에서 국제수 캠프에 가고 애들은 우리 수련회 우리 주일학교 다 참석하겠군요. 네, 국제수쿨. 거기에 캠프에 참석할 거야? 네. 그래, 왜 그걸 오래 생각해? 바로 늘 일을 안 하고 우리는 부산 경남의 복음화와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한여름에 휴가를 반납하고 대집회를 합니다. 봉사자들은 물론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직장에 가시는 사람들은 전날이라도 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을 뺏기지 않아야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 말 따라 세상 풍속 따라 살아가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